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트 히스토리 부분을 지금 들어갈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미술에는 크리에이팅 아트랑 아트 히스토리, 에스테틱 앤 크리티시즘이 DBA 교육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 중에 이제 미술 시대사가 쭉 들어있는데요. 그 미술 시대사의 작품 중에서 일단은 작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술사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벽화예요, 벽화. 이 벽화는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 벽화는 알타미라 벽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알타미라 벽화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들어가는 이 알타미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알타미라 동굴은 사실은 페이크예요, 페이크. 뭔가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1980년도에 이 알타미라 동굴을 발견했을 때 중학생들이 이 알타미라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이 중학생들이 발견한 이 동굴을 발견하고, 이제 이 동굴을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동굴이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굴 안에 숨을 쉬고 이러니까 그 옥시전, 그러니까 산소랑 탄소랑 이런 게 이제 마찰이 생겨서 계속 부식이 되고, 사람들이 만지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존해 있는 알타미라 동굴은 똑같은 모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감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알타미라 동굴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동굴의 모습에서 보이는 모습이 사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호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런 왜 아트를 하냐, 이런 거는 왜 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왜 그렸을까요? 응? 왜 그러지? 왜 그렸을까? 그럼 누가 그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연구가들이 할거 아니에요. 왜 그렸을까 하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그렸을 수 있다. 뭐 수만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서 전문가들이 추측한데, 그 사람들의 생을, 그다음에 생활을 기록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누가 그렸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유명한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렸을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렸을까? 그런 설들이 유력하지만, 그런 설을 정확하게 이거다, 이게 맞다라고 뒷받침하는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수만 년 전에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도 그 수만 년 전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때는 이런 동물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도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알타미라 동굴이 지금 거친 벽화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과제로 내주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벽화를 표현했던 이 부분은 이게 뭘로 우리가 표현했을까요? 물감. 물감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봉투 안에 조그만 찰흙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찰흙입니다, 찰흙. 클레이. 클레이예요.
클레이가 좀 딱딱하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봉투째 녹그 들여서 좀 녹이세요. 아니면 따뜻한 물 속에 녹이시든지 녹이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녹힌 다음에 손으로라든지 뭐 뾰족한 뭘로라든지 녹이세요. 녹여서 이거를 액체처럼 만드세요.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액체처럼 섞은 거를 붓으로 이렇게 발른 거예요. 표면을. 그렇죠. 그래서 액체처럼 섞은 부분에다가 화면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산을 그려놓고, 동굴이라고 그려놓고, 이 부분은 다 물감을 칠한 거죠. 이 클레이를 다 칠한 거죠. 됐죠? 전체를. 그러고 난 다음에 말리세요.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로 말리세요. 헤어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금방 말라요. 그러면은 말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색깔은 오로지 검정 색깔만 씁니다. 검정 색연필이나 검정, 뭐죠? 네, 검정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 사인펜 아니고요. 오일 파스텔. 네,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그립니다. 되셨죠? 네, 아웃라인을 그린 다음에, 아웃라인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야, 이런 사진들을, 캡처를 해서, 야, 요거를 찍으세요. 요거를 찍으세요. 요런 비숍. 그 다음에, dear. dear. 이런 모습을.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홀스도 있고요. 이셨죠? 이렇게 해서 홀스나 디어나 비숍을 이곳에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라스코라고 써 있는 곳인데 아, 14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14불인가, 이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프랑스 쪽에 있는, 프랑스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라스코 동굴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대적으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면, 피라미드 동굴은요, 엄청나게 좁아요. 야, 피라미드 동굴을 발견했을 때, 근태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프랑스는 피라미드를 직접 발견했을 때, 공유가 잘안 됐던 문제들이 그게 있었고, 굉장히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유할 봤을 것이 없었고, 때, 수많은 궁극적인 걸 정말 내고 있는 누가 인류의 이렇게 건축물들이 건축물들을 17명의 돌조각 하나의 무게가 뉴턴을 넘는 만들었을까? 10톤까지 지탄을 그런 것들이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과연 어떻게 옮긴 것이었는지, 많은 추측이 우리가 나와야 굉장히 되고요. 심지어 이 많은 피라미드 사람들이 중앙에 이제 수많은 추측을 하잖아요. 흔적과 알려지지 않은 근데 증거들이 이제 지금 발견된 것은 피라미드 많은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안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이 피라미드 이 안에 유물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건데, 피라미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 이렇게 좁게 돼 있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 밝혀지지 네, 못한 굉장히 좁아요. 단지 그래서 피라미드는 진짜 발견이 이제 불가사의의 건축물이잖아요. 불가사의의 건축물인데, 이 피라미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저거를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보석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피라미드는
전문가가 우리가 이거를 발견했을 시에는 그 안에 보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왕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방이었고, 그런 걸로 치장을 하는 그런 피라미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라미드 안에는 그때 전문가들이 발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면 피라미드는 몇 면일까요? 3면이에요, 4면이에요? 3면. 네? 4면? 4면. 네, 4면이에요, 4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피라미드를 꺼내 보시면 4면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라미드를 바깥에는 아까 그 크레이로 이런 식으로 바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회색 같은 걸로 발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사이드 여기에는 피라미드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집트에 많은 그런 문형이 있겠죠. 이집트에 보면 많은 그 이집트의 그 파피러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많은 그 상형 문자들 있잖아요. 그런 상형 문자라든지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야, 보세요. 지금 제가 보이나요? 지금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써 있는 글 아니요. 링크 아직 안 됐나요? 응. 이런 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런 상형 문자를 이제 다 거기에 도안들이나 글자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뽑아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선생님이랑 나랑 자기 이름의 이니셜 있죠? 이니셜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보세요. 알파벳 ABCD 보이시죠? 이 알파벳 ABCD를 여러분 이름을 한번, 이니셜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쇄를 해서 지금 보이시는 요런 화면들을 인쇄를 해서 사방에다 좀 꾸미시고 예, 꾸미시고 그다음에 피라미드를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그뭐 방이 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방. 야, 피라미드 내부의 방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요런 거, 요런 거. 피라미드에 뭐, 왕의, 이런 걸또좀 붙인다든지. 그래서 사면을 꾸미는 거예요, 사면을 꾸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로가 좁아요. 보이시죠? 통로가 아주 좁습니다. 피라미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라미드의 그런 방 내부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데코레이션을 하면 피라미드를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 작품 보이시죠? 네, 작품 보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작품에 막 이렇게 많이 꾸며져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도 이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미술 수업할 때 미술사 수업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작품씩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작품을 하면 되고요. 이런 피라미드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입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완성을 해야 되는 작품은 피라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갈 거는 우리 여러분은 봉투 안에 이런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검은 도화지 안에 또 뭐가 들어있나요? 뭐또 다른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내가 사실 이번, 그렇지, 그거요. 이번 기수부터 특별하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뾰족한 볼펜 있으실까요? 볼펜으로, 잠깐만요. 네, 그리스 항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목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그리스 항아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릭 항아리 패턴.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릭 항아리 패턴을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릭 항아리 패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볼펜으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에다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네. 윗부분에다가 하나만 요걸 하든지 요걸 하든지 원하시는 패턴을 한번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색깔이 이렇게 너무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색깔이 나오죠? 네, 그거를 긁어대시면요, 요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나와요. 그쵸? 긁어주면. 그래서 선으로 긋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부분도 나와버리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릭 베이스, 예쁜 베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그림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서요. 이분들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디자인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과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지금 그 스크래치 베이스 항아리 있는 거기에다가 항아리를 꾸미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아무거나 하나만. 긁으면 이렇게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안에다가는요, 이렇게 항아리를 꾸미지 말고요, 그릭 항아리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꾸미지 마세요. 이렇게 꾸미지 마시고, 그냥 그릭 항아리, 그러면은 그릭 베이스, 그리스 항아리, 그러면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많은
그리스 항아리. 내용도 좋고요. 항아리에 대한 내용도 좋고, 그림을 그려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 대한 걸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는 그걸 접었다 폈다 하면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항아리 모양의 책. 네? 그래서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해석. 뭐,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 그런 걸로 해놓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정리를 해서 그곳에 아이들에 맞는 스타일로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항아리는 뭐 어떤 거다. 특히 그리스 항아리는요,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이론은 이게 있어요. 그리스 항아리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리스 항아리는 블랙 텍스처가 있고 레드 텍스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제공한 그 자체가요, 블랙과 레드예요. 블랙과 오렌지 색깔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아리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런 항아리를 지금 잘 보시면 이 항아리는 메인 이미지가 오렌지죠. 보이시나요? 메인 이미지가 오렌지죠. 그런데 이 항아리 보세요. 메인 이미지가 무슨 색깔이에요? 블랙이에요. 안 보여, 이미지는. 아, 안 보여요? 잘 보세요. 이 항아리는 메인 이미지의 색깔이 블랙이에요. 그쵸? 블랙이죠? 근데 이 항아리는 메인 이미지 색깔이 레드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만드는 기법 자체가, 여기 두개 나왔네요. 항아리를 만드는 기법 자체가 레드 텍스처가 있고 블랙 텍스처가 있어요. 그게 온도에 따라서 이거를 집어넣으면 항아리의 기법, 이게 보면 그 항아리가 새겨진 양식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은 블랙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은 레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흑색상, 적색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항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지금 이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이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그 내용을 그 안에다가 찾으세요. 근데 그 안에 찾는데, 그 안에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그 레드 기법과 블랙 기법 있고요. 여기 포함 기법이 지금 나오잖아요. 양식에 보면. 그래서 도자기 양식에 보면, 그리스 도자기 양식 쫙 나오잖아요. 도자기 양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랙 기법과 그런 그 기법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때이 도자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이 기법, 레드 기법과 블랙 기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레드 기법과 블랙 기법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몇 도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구웠다라는 거에서부터 달라져요. 네,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의 항아리를 그냥 하나 복사해서 얘들아 한번 붙여보자라고 해주세요. 이 안에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옛날에 무슨 기사가 뭐 싸움을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거. 달리기 마라톤 하는 거고, 이건 싸우는 거고, 이런 거. 이런 기법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기법에는 뭐뭐뭐 한다.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는 흑회색 도자기, 붉은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건 적외선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블랙 기법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레드 기법으로 되어 있는 이 항아리 그림을 붙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거기다 하나 붙이세요. 그럼 벌써 세개 붙였고, 그 다음에 항아리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붙이시고, 그렇게도 되고요. 여러분들 해주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 거기 스크래치는 도자기를 꾸미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아이들 수업에도 좋은 작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세요. 네. 우리 책 84쪽을 보시면요. 엔션 타임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츠 오브 더 니어 더 이스트에서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한 아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집트한 아트가 지금 이집트 시대에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이집트 나왔고요. 그다음 그 책에 보면은 85쪽에 그 윗부분에 그 벽화 나오죠. 그 벽화는 여러분들이 빨간 칸으로 덕을 해주세요. 네모를 쳐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네모를 쳐주시고 지금 책상 위에 제 책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까? 응. 자, 이 부분에다 네모를 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피라미드에다도 네모를 쳐주세요. 피라미드 여기 네모 쳐주시고, 그다음 넘기면 엔션 타임 피리어드에 여기에 이제 그릭 베이스가 그릭 타임에 이제 그릭 베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 나와요.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뭐 얼리 크리스찬 아트도 나오고 그다음 비잔틴 아트도 나오고 뭐 이슬라믹 아트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또 아트가 어떤 아트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보시면
요걸 장미창이라고 해요. 장미창 보이죠? 장미창은 이제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 있는 작품인데 그 콜로세움은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콜로세움 건축물은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와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말? 네? 아니요. 콜로세움 몇 층일까요? 3층. 4층이에요, 4층. 이게 지금 4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콜로세움은? 콜로세움은 보시다시피 돌로 만든 거 금방 보여요. 그죠? 돌로 만든 거 네. 금방 보이는데, 이 콜로세움으로 유명한 거는 이 건축물은 세계 최초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은 건축물이에요. 콘크리트는 나름대로 굉장히 단단한 건축물 자재잖아요. 최초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했거나, 그 다음에 층계를 만들었거나 이럴 때 돌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 콜로세움 안에 이 밑에 뭐가 있었죠? 지하 1층이 있었죠. 지하 1층이. 그래서 이 건축물은 4층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배너나 뭐 이런 영화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막 사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검투사가 나와서 막그뭐 누구야 그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뭐 이런 식으로 검투사랑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있었죠. 앉는 곳들이 평민이라 그다음에 귀족이나 앉는 자세가 틀리죠. 위치가 틀리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로 뭐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물의 첫 번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미창은 이제 뭐 크리스찬 빌딩, 그 다음에 성당, 뭐 이런 곳에 장미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장미창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꽃같이. 근데 장미창이 장미라는 거랑은 달라요. 장미랑이라는 말은 틀리고요. 하여튼 장미창은 여러 가지, 이 장미창을 만든 테크닉이 뭐예요? 기법이 뭐예요? 완전히 조각조각 그 유리를 잘라서 이런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장미창을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 하냐면 스테인글라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스테인글라스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해볼 때는 빈 도화지에다가 검정 도화지를 줍니다. 검정 도화지에다가 음영 도화지에다가 이런 꽃무늬를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이제 붙으면 안 되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꽃 장미창 같이 꽃을 그린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를 오려낸 다음에 뒤에다 뭘 붙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셀로판지, 셀로판지. 네네, 셀로판지를 붙여서 검정도화. 우리 초등학교 때 유리 창문에다가 많이 붙여놔 봤잖아요. 네, 이게 바로 스테인글라스를 이용한 작품을 그립니다. 이게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딕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 여러분 책 90쪽에 보세요, 90쪽에. 처트리스 캐시드롤이라는 말이 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노트르담도 있죠. 그 조그만 데 보시면은 장미창 같이 유리 모양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흑백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거기다도 칠해놓으세요. 칠해놓고 네모나게 해놓고 아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스테인글라스, 장미창. 그 다음에 셀로판지.
그 다음에 이제 92쪽으로 넘어가면 르네상스 시대가 나옵니다. 다른 거는 뭐다 모르셔도 돼요. 아, 르네상스 시대가 나오는데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재밌는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부터는 모든 작품들이 개인화되어 있는 작품을 생산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싱글 이제 그 아까 뭐 케이브라든지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작가라는 걸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르네상스 타임 이런 데 보면 아까 왜그 아트 스트럭처에 보면 뭐 폴리틱도 나오고 인디비주얼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디비주얼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아타 같은 경우에도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고요. 정말로 빼어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르네상스 타임 피리어드에는 모나리자가 나오는 거죠. 모나리자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작가가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름이 뭐예요? 모나리자. 아, 우리는 모나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는 모나리사예요. 사. SA예요. 사. 모나리사. 자, 그 다음에 작품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1903년부터 1906년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크기를 한번 보실래요? 77 곱하기 53cm. 큰가요? 작은가요? 네? 저거요. 인기가요는 53cm뿐이 안 돼요. 77cm.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디에다 그렸을까요? 네? 판넬이라고 여기 써있죠. 모든 사람들이 판넬이 아니라 캔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판넬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여러분들 아셨나요? 모나리자는 판넬에다 그림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게 모든 지금 뭐 빈센트 밴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어디다 그렸나요? 캔버스. 캔버스, right? 캔버스죠. 근데 이 사람의 그린 그림은 판넬 나무판입니다. 판넬 나무판. 예, 그걸 아시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야, 이 작품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예,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루브르 파리스, 파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디비주얼한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작가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작가, 작품명, 그다음에 시대 언제, 그다음에 어디 박물관, 그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크기보다는 사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네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트 히스토리 시험 보면은 타이틀, 그 다음에 누가 만든 아티스트, 그 다음 where is it, 박물관, 그 다음 크기나 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의 이 작품의 재료.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모나리자의 특별한 기법은 스푸마토라고 합니다. 스푸마토. 아, 써주세요. 스푸마토. 한글로 쓰면 스푸마토라고 쓰고요. 스푸마토 스펠링은 뭐라고 나오나? SPMOT? 이거 다시 SM 잠시만요. 네, 모나리자의 작품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스푸마토 기법은 아시는 분?
토마토 기법은요, 배경이 뿌얀 거를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뿌연 이런 기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기법을 스푸마토라고 하는데, 이게 그 모나리자를 만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이거를 사용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윤곽선이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안개 속에서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 것을 스푸마토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이게 원래 스푸마토라는 말 자체가 스펠링이 이탈리아 말이에요. 제가 불러드릴게 쓰세요. SF U MATO 연기라는 말이에요. 연기. 그래서 연기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모나리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예요? 눈썹. 눈썹이 없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미소.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진짜 그 미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부드럽게 처리하는 그런 기법을 경계선 없이 그 하는 걸 스푸마토라고 했고요. 스푸마토는 이제 원래 이탈리안 말로서 연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또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작품을 보면서 뭐 느끼시는 바가 없나요? 보통 자화상이나 초상화나 이런 걸 그릴 때 배경과 어디서 그립니까? 이거를 집 안에서. 그렇죠? 집 안에서 그리죠. 그런데 네. 집 안에서 그린 이 여자의 배경이 집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런 자화상이나 초상화를 이런 걸 그릴 때는 거의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당연하고, 이 그림도 분명히 실내에서 그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은 멀리서 뭐 이런 강 앞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최초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에게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작품이고, 또이 작품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언제 작품이에요? 1900년도 작품이잖아요. 1900년도, 그것도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벌써 뭐 어마무시한 100년? 그죠? 100년이 아니야.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를 지나갔는데, 1900년도, 2000년도, 그러면은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묘사법이라든지 이런 게 특이했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아까도 그 알타미라 동굴처럼 진품이 아니라는 거. 진품이 아닙니다. 예, 가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물관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많은 것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말로 진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수장고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 작품은 아이들이 많이 흉내내는 작품으로서,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표현하는 작품도 많이 있고요. 그죠?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화를 대할 때, 우리는 명화를 대할 때 1차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대로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다. 모나리자. 그러면 하얀 도화지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또 어떤 선생님이 모나리자 작품을 했을 때또 새로운 연출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제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모던하게 그려본 거죠. 모던하게.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던하게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모나리자 작품은 어마무시하게 아이들 그 수업 활동에도 많이 그림을 그려봐요. 그게 뭐 5살 아이 그림이든 6살 아이 그림이든 모나리자 작품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책을 넘겨서 그다음에 매너리즘 있고 바로코 로코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 만들 작품은 없고요.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오클래시즘, 로맨티시즘, 그다음에 리얼리즘이 나와요. 리얼리즘에서 저희는 뭐를 다뤘냐면 아이들의 그 프랑스 파리에 지금 있는 그 에펠탑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에펠탑을 그림을 우리는 아이들이 선명화 기법을 이용해서 에펠탑을 그대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그 에펠탑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 에펠탑을 뭘로 그리냐? 종이로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 그냥 하얀 백지나 종이를 놓고 그 에펠탑을 이제 먼저 그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여기 이제 에펠탑에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은 뭘로 그렸냐면은 먹물에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나뭇가지를 뭐죠? 찹스틱 그 뭐죠? 이그 효과가 젓가락 그렇죠? 젓가락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잉크를 찍어서 그 잉크로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있다면 하얀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에펠탑을 표현해 본 거죠. 그래서 에펠탑은 그런 리얼리즘으로 아이들 그림 표현에 하나의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사의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셔니즘 들어가면, 모네 같은 작품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모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모네는 아까도 그 우리 1급에서 보였지만 연못 그림 많이 있잖아요. 그 연못 그림을 아이들하고 많이 표현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못에 이제 연꽃이 임프레셔니즘은 뭐냐면은 그림의 특성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면은 엄청나게 사실적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작품들도 보면 엄청나게 사실적인 작품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인 작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프레셔니즘 딱 넘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그림이 그림 같지 않은 거야. 꽃이 꽃 같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거칠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때 모였을 때 보면은 아주 거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꽃이 그 시대의 임프레셔니즘 작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임프레셔니즘 작품 넘어가면서 그냥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벤고의 그림도 이 임프레셔니즘에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벤고 그림도 이거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따라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도 보면 브러쉬 스트로크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임프레셔니즘은 어떻게 해보냐면, 꽃밭에 있는 연꽃을 예쁜 색상지, 꽃 색상지를 이용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연꽃을, 여기 있는 연꽃 대신에. 그렇게 해서 지금 모네의 작품은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연출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셔니즘 지나고 뭐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지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 현대가 옵니다. 현대. 여기서부터는 모던이에요. 모던은 언제부터가 모던인지 아세요? 모던. 20세기? 아, 20세기죠. 20세기 연도로 말하면 1950년도예요. 1950년도. 모던. 그래서 20세기 맞아요. 20th century부터 가잖아요. 20th century부터 가면 여기서부터 피카소 작품 나오고요. 포스트 임프레션 작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책에 누가 나왔나요? 몽크 작품 나오고요. 그죠? 몽크 작품 나오고 칸디스키 작품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했던 그 프랑클로 라이트 작품 건축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 나오는 거예요. 피카소. 앱스트랙트 큐비즘 뭐 여기에 피카소 나오고 조지 오키페 작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퓨처리즘, 판타시리즘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 뭐 시계로 만든 작품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더 모던으로 나가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다이즘 나오고. 다다이즘 나오고요. 그다음 지오메트릭이냐 뭐 그런 거에서 지오메트릭에서 몬드리안 작품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사실은 여기 뒤에 가볼까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게 최초의 사진 작품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즘이랑 앱스트랙이랑 완전 정반대 말인데 리얼리즘이란 거는 사진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 앱스트랙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앱스트랙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던 시대에 누가 나오냐? 여기 나오죠. 그랜트 우드 아메리칸 가스틱 1930년도. 이거는 진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작품으로서 미국의 유명한 작품의 하나죠. 그래서 1950년도에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50년도에서 현재로 나가면서 가장 유명한 웬디 하울이 나오는 거예요. 웬디 하울이라는 사람은 미술은 프로덕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미술은 생산품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미술은 계속 복제돼야 되고 미술가는 부자여야 된다라고 상업적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피카소만큼 현대적인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작품이 어마어마하시게 많죠.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의 작품은 프린트메이킹 굉장히 많거든요. 프린트메이킹은 뭐예요? 복제가 가능한 거죠. 복사가 가능한 거죠. 한장 이상인 거죠. 자, 이것도 스크린 프린트예요. 그러면 모나리자인데 이게 아니요, 모나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마릴린 먼로. 마릴린 모노죠. 마릴린 모노 이 작품 한두 작품 아니에요. 눈썹 바꾸고 눈썹 뭐 빨간 눈썹 노란 눈썹 뭐 아니면 얼굴 색깔 바꾸고 뭐 빨간 눈 빨간 얼굴 파란 얼굴 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 사람이 그거 하는 주제는요. 주제는 거의 다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뭐 중국의 수석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유명한 주제가 뭐가 있나요? 캔. 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도 프레젠트에 또 뭐가 나타나냐? 알렉산더 켈더. 알렉산더 켈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계 최초로 모빌을 만든 사람이에요. 모빌. 세계 최초로. 모빌이 뭐예요? 우리 애기들 얼굴. 최초에 태어나면 계속 얼굴 위에서 뺑뺑뺑뺑 돌게 눈을 자꾸 이렇게 볼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모빌이잖아요. 그 모빌이라는 것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트 앤드 퓨처에 가면 우리나라 백남준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요 밑에다가 Earth Art라고 써요. EARTH. EARTH. 그래서
얼사르트는 이제 현대적인 그 그림 히스토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런 작품 보셨나 모르겠는데 보셨을 거예요. 책에서도 보시고 이런 거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이시나요? 네. 얼스 위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그런 실질적인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 산을 다 커버를 씌워가지고 산에다가 그거를 다 만드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뭔가요? 영속하지 않잖아. 사라지잖아. 네,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스아트를 상징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죠. 예술이라는 거는 누가 안한걸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예술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랜드 아트, 얼스 아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기본적인 뭐 작품은 시대적인 거는 다 웬만큼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더 깊게 아실 필요 없고,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 이제 작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피카소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셀프 포트릿을 그린다. 여러분들 셀프 포트릿하고 포츠라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화상. 그렇죠. 셀프 포트릿은 자화상. 그다음 포트릿은 그냥 초상, 뭐, 초상화? 아, 초상화. 예. 이제 초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셀프 포트릿은 누가 누구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트릿은 누가 누구를 그리는 건가요? 일반 내가 남을. 그쵸 내가 남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프 포트릿은 화가 자신을 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피카소고요.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 젊었을 때 이거는 밴 고흐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화가 작가가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셀프 포트릿이나 아니 폴트릿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주 그 중세 시대에 이런 시대에 자기의 뭐죠? 그 계통 뭐죠? 그런 그 것들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포트릿은. 그래서 셀프 포트릿은 거의 좀 화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니 포트릿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프 포트릿 같은 경우에는 남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이 화려하고 특히나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에 셀프 포트릿이다 이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뭐 목걸이 그다음에 드레스도 엄청 화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문을 상징적으로 그려놓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셀프추릿이 나와 있는데, 이 셀프추릿의 이런 그림이, 저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아이들하고 그림을 지도했냐면, 셀프 포트릿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포트릿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르네상스 타임 피리어드 특히나 그런 이집 이탈리안 그런 시대에는 보면 전신상을 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거는 반신상이라든지 이렇게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 그림을 같이 그려보게 할 때는요. 굉장히 강조해서 얼굴을 크게 그리게 해요.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 이제 애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얼굴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그릴 때 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는 연필을 줘요, 연필. 그래서 연필로 도화지에 요만큼 그렸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요만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 그쵸? 교사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면은 셀프포트릿 그림이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크기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이들이 그림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될까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favorite things? 그러면 애들이 이런 여백에다가 뭐 바나나도 그리고 뭐 바나나도 그리고 뭐 토이도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그려놓으면 아이들하고 나중에 스토리텔링 하기가 너무 좋아요. 스토리텔링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포트릿 할때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뱅고나 뭐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헨리 루소예요. 헨리 루소는 우리 아이들 단원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헨리 루소는 포스트 임프레셔니스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은 1844년에서 1910년 이런 시대를 알다 간 사람인데요. 헨리가 영어로는 헨리고요. 프랑스 말로 앙리예요. 앙리 루소인데 앙리 루소는 미술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앙리 루소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들 같은 그림이에요. 보시면 앙리의 그림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앙리 그림에서 여기 지금 버진 포레스트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앙리 루소가 이 동물이나 이건 어디서 그렸을까요? 이 사람의 그림은 어디서 그렸을까요? 산에서. 산에서. 그러면 저 뒤에 보면 배경이 있는데 산에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산에서 그렸다. 정답 아닙니다. 야, 앙리는 동물을 지금 많이 그려요, 작품에. 그 동물은 동물원에 가서 스케치를 다 하고요. 동물원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배경 보면 식물원의 배경이잖아요, 저기. 그 식물원이 아니라 저기 뭐야. 정글 같은 저런 곳이잖아요. 저런 그림의 소재는 식물원에 가서 다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그런 작품을 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앙리 루소는요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근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에.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단면적이에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이 사람 작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특징적인 작품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되레 더이 그림이 더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앙리 그림은 다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앙리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 그림을 그리는, 뭐 오렌지 나무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동물원이니까 뭐 동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앙리 그림을 따라서 그린 본 적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내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내일은 휴강이죠? 내일 아니고 모레. 네. 모레.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내일 수요일이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은 휴강. 네? 목요일. 아, 목요일에 휴. 아니야, 내일 쉬고 목요일 한다고요. 네, 내일 쉬는 거. 목요일, 금요일. 예. 이거 오늘 빨리 보내야 되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큰일 얼굴이 쏙 들어갔네, 때끈했네, 하룻밤 사이에. 어떡해. 네, 많이 안 좋아, 몸 살라가지고. 약좀잘 먹고 푹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과제 하시고, 오빠 뭐 시험 다 보고 이렇게 해도 선생님, 한 일주일이나 시간 더 드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 시간 드린다고. 시험 공부요? 아니,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시험 다 해도, 그 교육 다 끝나고,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더 시간 드리니까, 그때까지 못한 숙제 다 하셔도 된다고. 아, 예. 과제, 예. 못한 과제 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들어가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